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은 익명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여자인데요. 저한테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쭉 같은 반이 된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았는데 날이 갈수록 자기 생각만 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험 끝나고 야, 요번에 망했어. 크, 너도 그렇지? 너 요즘 공부 안 했잖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까지 수학 3장, 국어 3장, 사회과학 5장씩 하고 복습에 5단 노트까지 했는데 말이죠. 저는 기분이 나빠도 아, 그러네 라고 대충 둘러댔어요. 그리고 3학년 때쯤 제가 썸타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친한 썸타는 사이예요. 근데 그 애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체육시간에 같이 하자, 응, 제발 이러며 혀 짧은 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 꼴이 너 보기 싫어서 누구누구야 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카톡 프사로, 제 이름이 땡땡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친구가 톡 프사로 제 초성 알려주면서 시옷 비읍비읍 짜증나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점점 그 친구가 싫어지는 걸까요? 네, 오늘은 친구의 행동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다고 느끼는 예쁜 소녀분의 사연이네요. 저도 예전에 딱 사연 보내신 친구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일부러 다른 친구와 많이 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오면 자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만들려고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친구 관계는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연 보낸 분이 평상시랑 다른 행동을 하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고 오히려 친구가 노력을 해야 맞는 거랍니다. 거리를 두고 다른 친구와 어울리는 노력을 하는데 해당 친구가 변화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친구와 노는 게 맞는 거죠. 성격 바꾸는 건 정말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신 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친구분의 성격이 바뀌어서 좋은 관계 다시 유지되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